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Z 플립 4 폴드 4 사전 예약 상품 신청하는 방법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번 사전 예약 상품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Z 플립 4 폴드 4 구매 시 삼성케어 플러스 파손 보장형 2년권을 제공하고 폴드 4 구매할 경우 S펜과 함께 들어가 있는 스탠딩 커버 윗 S펜 그리고 콜라보 액세서리 랜덤 1종을 증정하고 워치5와 같은 액세서리를 구매할 수 있는 삼성닷컴 3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다만 스탠딩 커버 같은 경우 그레이그린 색상은 없고 오직 블랙이랑 샌드색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립4 같은 경우 클리어 커버 윗 링케이스를 제공하고 똑같이 콜라보 액세서리 랜덤 1종과 삼성닷컴 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 일단 삼성케어 플러스 같은 경우 개통검증 문자를 받으신 이후 7일 이내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 예약 기간은 22일인 어제까지였고 사전 예약자 개통 기간은 26일까지라고는 표시되어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개통 검증이 되어야만 사전 예약 사은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품 신청하기 전에 사용하시는 유심 기기에 넣으신 다음 전화 통화를 30초 이상 한두 번 정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또한 이 기간 내에 기기를 못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삼성이 개통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항상 있어서 이번에도 최소 1-2주 정도는 연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 상품 신청 같은 경우 구매하신 플립4나 폴드4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데 컴퓨터나 다른 단말기에서는 사은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삼성 멤버스 앱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 뉴스와 팁스 그리고 혜택 그리고 자가 진단이 있는데 중간에 있는 혜택을 눌러주시면 Z 폴드 4 플립 4 사전 구매 혜택이라는 칸이 존재합니다. 해당 배너를 클릭해서 하단에 사전 예약 사은품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웹페이지로 이동이 되는데 해당 페이지에서 사은품 신청하기를 눌러주시고 구매하신 단말기 구매처를 선택해주세요. 디지털 플라자나 이러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셨으면 구매처를 오프라인 자급제로 선택해주시고 쿠팡, 삼성닷컴 아니면 저처럼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서 구매를 하셨다면 온라인 자급제로 선택해주신 다음 구매하신 구매처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약 주문번호 같은 경우 구매하신 구매처에 따라 다른데 삼성닷컴이나 갤캠스 같은 경우 주문 배송조회에 있는 주문번호를 입력하고 증복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라자에서 구매하셨으면 구매하셨던 직원분께 주문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요청하시면 해당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전화번호, 구매하신 색상을 선택해 주시면 배송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는데 저 같은 경우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사전 예약 사은품은 개통검증 알림톡이 오면 그때부터 점차 배송이 시작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성닷컴 30% 할인 쿠폰 같은 경우 아까 들어갔던 혜택 탭에서 Z 폴드 4 플립 4 사전 구매 혜택 배너 옆에 삼성닷컴 앱 30% 할인 쿠폰 혜택 안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배너에서 받으실 수 있는데 이 쿠폰은 24일부터 받으실 수가 있고 오직 삼성닷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쿠폰 가지고는 워치5는 구매할 수 있는데 워치5 프로는 구매 못한다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워치5 프로도 구매가 가능해서 쿠폰 적용하고 구매하면 꽤 저렴하게 그러니까 349,30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윌라 오디오북 또는 NFT도 해당 혜택 탭에서 모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정도로만 전해드리고 더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